이게 바로 5,000원의 행복. 사셔야겠어요? 안 사셔야겠어요? 후회가 됐어. 더 많이 살걸. 탱글탱글 포인트 추천할 만하다. 완전 괜찮지 않나요? 네이처 리퍼블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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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자연공화국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들 보여드려 볼텐데요. 우리 Z세대들은 잘 모르나요? 저 때는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제품군도 다양하고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참 오랜만에 떠올랐는데 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의 저한테는 추억의 브랜드라고 해도 될 만큼 옛날엔 정말 많이 쓰고 지금은 아예 안 쓰는 브랜드다 보니까 요즘에는 네이처에서 뭘 파나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간만에 정말 신나게 이것저것 쇼핑을 막 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정말 실화냐? 제가 진짜 막 담았거든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이것저것 왕창 담았는데 베이스 제품 2개, 아이브로우 2개, 아이라이너 4개, 마스카라 2개, 섀도우 팔레트, 하이라이터 팔레트, 블러셔, 립 제품 무려 7개, 그리고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해서 얼마냐면 두둔 12만원, 정확히는 128,000원. 샘플까지 받았어요. 크림 컬렉션 키트랑 스킨 로션, 폼 클렌징 이런 네 가지 제품 들어있는 거, 마스크팩까지 구매했는데 샘플을 받으니까 그 시절에 그 감성이 새록새록. 근데 정말 혜자죠. 좀 몇 개야? 21개, 화장품 21개 128,000원. 제품들이 하나에 5,000원, 6,000원인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틴트 하나에 10,000원, 15,000원, 쿠션은 30,000원 웃돌고 이런 고운 물가 시대 정말 미쳤습니다. 제품 안 봐도 가격만으로도 정말 그 메리트가 훌륭함. 아 근데 제품도 정말 정말 괜찮거든요. 지금 추천드릴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흥분해가지고 서론이 길어졌는데 빠르게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메이크업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도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도쿄에서 정말 많은 걸 담아왔어요. 근데 뭔가 빨리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을 올릴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메이크업 영상도 빨리 올리고 싶고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영상도 맨날 올리고 싶고 몸은 하나고 컴퓨터도 한 대니까. 그리고 요즘 제 맥북이 진짜 맛이 갔거든요. 제 번호가 좀 털렸나? 오늘 아침에 관세 미납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 돈을 자동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메시지라 했고 지금 또 갑자기 안녕하세요 전화 드렸는데 부재중 어쩌고 라인 주세요 이러고 이런 것도 갑자기 날라오네. 누가 내 번호를 파라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빨리 네이처 리퍼블릭. 아 이제 브랜드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린 더마 마일드 시카 세럼 커버 쿠션 2호 내추럴 베이지. 피부 베이스는 이 쿠션 제품 써주려고 하는데요. 갔는데 별로 베이스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거 좀 아쉬웠는데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끌리는 제품도 많이 없고 일단 케이스부터 이렇게 좀 장난감스럽게 옛날에 그 저가 재질 그대로. 물론 불만은 아닙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괜찮기 때문에. 아무튼 눈길을 막 끄는 제품이 많이 없었다.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대신에 컨실러를 좀 사보려 했는데 컨실러를 까먹고 못 담았어요. 까보니까 컨실러가 없더라고. 산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제품으로 쿠션 해볼 텐데 색상이 2호 내추럴 베이지인데도 좀 밝더라고요. 21호 쓰시는 분들이 쓰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살짝 밝게 표현이 됩니다. 퍼프도 되게 얄쌍해요. 좀 싱그러운 향이 나고요. 쿠션이 제법 커가지고 이 거울이 좀 시원하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일단 발라볼게요. 많이 묻어나와서 이렇게 점 찍어준 다음에 발라줄게요.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커버력이 막 있는 타입은 아니고요. 발림은 굉장히 무난하거든요. 코 옆쪽 제가 여기 잘 뜨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촉촉하고 얇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바로 뜨거나 아니면 모공을 아예 못 막아주고 그런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아쉬움 같은 거는 정말 신기하게도 없어요. 이게 1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진짜 저렴해요. 17,000원인가? 근데 리필이 안 들어있는 가격이긴 해요. 아무튼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했다가 발라보고 놀랐어요. 솔직히 보세요.
피부가 딱 너무 잘 정돈됐어. 조금 신경 쓰면서 발라줘야 하는 점은 있어.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랄까? 촉촉한데 퍼석한 착붙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밀착력 같은 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좀 잘 누르면서 모공 같은 경우에는 퍼프에 손가락 이렇게 하나 해서 꾹꾹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려줬거든요. 바르는 공은 좀 있어도 어쨌든 완성된 결과물이 굉장히 괜찮잖아요. 여기 이게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발라서 가려볼게요. 이 정도? 덧바르면 그래도 웬만큼 흐려지는? 너무 괜찮죠? 가격 대비 정말 정말 괜찮아요. 이게 세럼이 들어간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김 없이 좀 촉촉하게 바르실 수 있고 이렇게 완성된 비주얼은 그렇게 막 광이 나고 완전 촉촉해 보이는 피부 표현은 아니고요. 적당한 광을 남기면서 마무리됩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지속력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깔끔한데 여기 모공 쪽 제가 눌러서 발랐잖아요. 커버를 위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좀 뭉쳐있더라고요. 그쪽에 살짝 뜬 듯 안 뜬 듯 하면서 뭉쳐있는 그런 거. 멀리서는 잘 티 안 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바로 보이는 그 정도로 살짝 뜨면서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쁜 피부 표현이 오래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내가 수정 화장을 좋아한다. 지속력이 크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드려요. 끈적하게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긴 한데 그래도 파우더로 유분기를 좀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프로방스 티트리 노세범 파우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번에 로드샵 이거 원브랜드 하려고 브러쉬를 다이소에서 좀 구매를 했어요. 3,000원인가? 파우더 브러쉬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우 부드러워요. 이 노세원 파우더는 뭐 익숙하실 텐데 기름을 아주 잘 잡아주고요. 두껍게 바르면 너무 건조해지니까 양조절 이렇게 잘 털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줬어요. 그 다음 브로우로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는데요. 요게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정가 3,000원. 장난 아니죠. 스크류 브러쉬도 있고 대신에 얘는 깎았어야 되는 펜슬 타입이에요. 얘도 이렇게 스크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오토예요. 오토. 그래서 좀 더 비싼가?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둘 다 섞어 쓸 건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테니컬 우드 아이브로우 2호 딥 브라운. 그러니까 딥 브라운이지만 이게 패키징이 좀 회색빛이 돌아서 어? 너무 흑색으로 발색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다크 브라운. 근데 얘가 진짜 지속력이 쩔어요. 잘 그려져서 좀 초보자분들은 짱구 눈썹 되기 쉬운 그런 타입이긴 한데요. 이거 지속력이 괜찮아요. 아이 브로운데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거잖아요. 놀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진하게 발색되는 타입이니까 힘을 많이 빼주시고 그려주시는 게 예쁩니다. 아니 제가 이 쇼핑을 하면서 좀 슬펐던 게 리처리 퍼블릭이 완전 진짜 접을 준비를 하는 건지 제품이 진짜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매장에도 없고 온라인에도 없어요. 다 일시 품절이래. 더 생산을 안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되게 불길하면서 슬프면서 이 제품도 컬러가 이거보다 한 톤 밝은 걸로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라 그래서 못 샀다는. 컬러가 진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세심하게 잘 그려주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고정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제품. 좀 귀찮긴 하겠지만 펜슬 깎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려요. 진짜 완전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테니컬 오토 하드 아이브로우 3호 내추럴 브라운. 얘는 이제 막 잘 그려지진 않아요. 보통의 오토 아이브로우 같은 느낌? 너무 잘 그려져도 짱구 눈썹이 돼서 아쉽잖아요. 이 정도로 그려지는 게 딱 막 그리기 좋은 타입이거든요. 얘보다는 살짝 더 밝아서 염색무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고요. 얘는 아주 그냥 무난무난해요. 연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는 타입입니다. 살짝 짝짓기라서 컬러를 조금 섞어줬고요. 이 친구로는 애교살 그림자도 한번 덧칠해줄게요. 그림자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섀도우로는 이 친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컬러 블라썸 멀티 블렌딩 팔레트 2호 뮤트 브라운. 엄청 조그만데 어차피 섀도우 요만한 거 사도 다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보려고 샀습니다. 옆에 있는 이 컬러는 같이 섀도우로 써줘도 좋을 것 같고 블러셔로도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얘가 발색이 정말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슉 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균일하게 묻어나와요. 발색도 나름 색깔마다 뚜렷하게. 다만 이게 브러쉬로 쓰려고 하니까 칸이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 이 컬러만 쓰고 싶으면 신경 써서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야 돼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브러쉬 샀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브러쉬 세트 구성이에요. 되게 괜찮아. 이렇게 베이스용 있고 포인트용 있고 블렌딩용도 있고 그리고 좀 커가지고 얘는 블러셔나 파우더로 사용해주기 괜찮은 이렇게 틴케이스까지 해서 저렴하게 괜찮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각 컬러별 발색은 이렇습니다. 발색은 굉장히 뭉침 없이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인데요. 가루날림은 심한 편이라서 잘 털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 맨 위에 있던 컬러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흰기가 살짝 돌면서 스킨톤이라서 다음에 올라올 친구들을 균일하게 올릴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그 중간 컬러 속눈썹 좀 더 가까운 부분까지만 좀 더 작은 영역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은은한 표현. 마지막 이 컬러는 좀 짙어서 눈 요 뒤쪽에만 눈을 이렇게 가로로 눈을 확장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삼각존에 살짝. 오, 지금 가로 날아가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사실 섀도우 팔레트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정도. 이런 미니미한 걸 원하면은 한 번쯤 보시라. 하지만 뭐 추천 정도는 아닙니다. 추천드릴 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마스카라인데요. 일단 뷰러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마스카라로는 두 가지를 샀는데 하나는 정말 너무 별로였고 하나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뭘까요? 자,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보테니컬 무드웨어 컬픽스 마스카라 2호 브라운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블랙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브라운으로 이미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속눈썹을 길게 연출해주는 애들은 섬유질이 붙어있어서 그 섬유질이 붙으면 저는 컬링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좀 되게 빳빳한 속눈썹이라서 길어지는 것보다는 항상 컬링이 잘 되는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살짝 섬유질이 조금씩 묻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컬러도 되게 예뻐요. 애매하게 다크한 것도 아니고 붉은기가 막 도는 것도 아니고 되게 발리는 듯 아닌 듯 가볍게 발리거든요. 근데 뭐 뭉치지 않고 꼼꼼하게 되게 잘 발려요. 이렇게 바짝 잘 올라가 있죠. 뭐야 진짜 너무 괜찮지 않아요? 바르자마자 딱 느낌 와. 그 제가 좋아하는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랑 완전 그거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눈꺼풀이 막 무겁거나 탁 대놓고 누가 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 안 들고 그 에뛰드 그거보다 훨씬 부드럽게 훨씬 가볍게 발리는데 바르고 난 다음에 느낌은 에뛰드 그 컬픽스의 그 픽싱력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저 완전 직모에 잘 안 올라가고 올라가도 바로 내려오는 그런 속눈썹인데 이런 제 속눈썹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그 나왔나? 무려 5,900원. 우와! 6,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사셔야겠어요? 안 사셔야겠어요? 진짜 물건이에요. 제가 에뛰드 컬픽스 좋아하는데 그건 12,000원이란 말이야. 이거는 6,000원도 안 되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5,000원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랐던 추천. 다음으로 아이라이너를 제가 4가지나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니 제품들이 다 기본은 해요. 기본 이상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펜 라이너.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그려지고 컬러는 살짝 밝은데 뭐 괜찮은 정도. 픽싱력 너무 좋고요.
요거는 차차 써보면서 다른 영상에서도 노출이 좀 될 확률이 있어서 패스. 그 다음 요거는 컬러가 되게 다양한 펜슬 라이너였는데 저는 이 라이트한 브라운 11호랑 와이너리 브라운 12호 써봤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오토타입 펜슬이고요. 두 컬러 모두 살짝 펄감이 느껴지는 컬러들이고요. 얘는 5,000원도 안 해요, 하나당. 그래서 기대를 정말 안 했는데 일단 컬러감 너무 예쁘고 지속력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펄이 갇히는 친구들은 펄만 날아다닌다거나 흐릿하게 발색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번짐 없고요. 펄만 날아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막 문질렀지만 펄 날아다니는 거 1도 없습니다. 조금 후회가 됐어요. 더 많이 살걸. 이 두 컬러밖에 안 산 게 좀 후회가 됐어. 굉장히 추천드리는 라이너고요. 오늘은 일단 이걸 쓸까? 그래도 써서 보여드린 게 낫겠죠? 일단 그러면 브라운 컬러만 써볼게요. 뭐랄까 막 녹아들듯이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뻑뻑해서 안 그려지는 그런 라이너는 절대 아닙니다. 언더에도 살짝 해볼게요. 정말 그냥 은은하게. 컬러가 너무 부담이 없는 그런 컬러니까 언더에도 너무 예쁘다. 사실 이 라이너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려 했는데 발색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 보테니컬 스키니 오토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제가 한때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많이 썼었던 머지 아이라이너랑 되게 비슷해요. 얘도 되게 슬림한 형태고 머지가 조금 더 슬림하긴 하지만 발색이 또렷하고 진한 대신에 좀 뻑뻑하긴 해요. 눈에 올렸을 때 뻑뻑하게 그려진다. 그런 단점은 좀 있지만 얘도 지속력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1초, 2초 만에 문질러도 멀쩡하죠. 얘보다 좀 진하니까 요 위에 살짝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살짝 뻑뻑한 이 느낌. 확실히 또렷하게 발색이 진하게 잘 돼가지고 적응만 된다면 원하는 라인 그리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 무엇보다 지속력이 정말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엄청 뿌듯하다. 완전 저렴하고 괜찮은데 또 잘 안 알려진 제품들을 발견해서 추천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지금 현재 굉장히 뿌듯하네요. 다음으로 또 이템 나갑니다. 글로이 하이라이터 1호 웜 샤이닝. 네 가지 색상이 있는 하이라이터 팔레트.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땐요. 근데 쓸 게 없네. 뭐 펄 입자도 좀 큰 것 같고 컬러도 좀 너무 보라, 너무 그린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팔레트랍니다. 하나하나 발색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려볼게요. 우선 이 친구. 자연스러운 코랄 바탕에 금빛 펄이 콕콕 조그맣게 박혀있는 컬러입니다. 얘는 베이스 코랄 컬러가 살짝 눈에 띄는 편이라서 살짝 생기 돌게 블러셔처럼 하이라이터를 해주거나 아니면 입술산 이런 하이라이터 있죠. 살짝 붉은빛이 들어가도 예쁜 그런 곳에는 하이라이터로 써주고 근데 얘는 하이라이터보다도 이 눈에 글리터로 썼을 때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손으로 발색하는 게 가장 잘 나오긴 하지만 눈이니까 이 다이소 제일 작은 브러쉬 써줄게요. 언더 애교살 부분에 꾹꾹꾹 발색.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펄이 조금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은 데일리로 너무 괜찮아요. 핑크 베이스에 핑크 색깔 잔 펄들이 있는 컬러입니다. 얘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아까 그래서 오른쪽은 안 했는데 똑같이 언더에 하면은 얘는 솔직히 좀 더 존재감이 강하긴 해요. 이런 느낌. 쿨톤 분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릴 눈 쪽에 붉은 기운 주고 싶은데 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완전 딱이죠. 이렇게 코랄 베이지 베이스였고 핑크 붉은기 베이스였고 예쁘죠? 둘 다 좀 섞어주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하얀 바탕에 핑크 펄이 있어요. 짠! 요 친구랑은 다르게 얘는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핑크빔을 탁 쏴준달까요? 진짜 러블리한 컬러예요. 볼따구에 한번 발라볼게요. 키나라고 좀 많이 발라볼게요. 이렇게 광채도 살려주면서 혈색도 돋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은 광이 딱히 없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콧대에도 이 친구로 광을 살려주겠습니다. 얘가 이 네 가지 컬러 중에 가장 미세해요, 펄이. 그래서 올려주면 참 예쁘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그린 베이스의 골드 빔이거든요. 골드 핑크?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 보일지 모르겠어요. 턱 쪽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눈 앞머리에 해서 눈 앞팀 효과를 줘볼게요. 눈 앞머리에서도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정말 빡 티가 나니까 눈 앞머리 쪽 이렇게 하이라이터 주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하이라이터도 참 괜찮죠? 마지막으로 블러셔 하고 립으로 넘어갈게요. 베이크드 블러셔 3호 달리아 쿠키. 이거는 매장에서 보고 산 건데 너무 펄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인위적인 70-80년대 그런 컬러 같은 느낌?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보자 해서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예쁘네? 했던 베이크드 블러셔고요.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친구인데 펄감 있는 블러셔거든요. 근데 그 크리니크 치크팝 생각하시면 좀 다르긴 해요. 얘가 좀 더 발색이 펄도 진하고 그런 은은한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컬러를 넣어줄 수 있는. 얘는 베이크드이기 때문에 그냥 웨지 퍼프나 손가락으로 바르면 발색이 정말 잘 되는데 그냥 브러쉬로 해줘볼게요. 브러쉬로 해도 은은하니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웜쿨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고 광대가 넓은 편이라서 이 바깥으로 바르면 컬러도 컬러지만 펄 때문에 얼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쪽으로 발라줄게요. 은은한 블러셔는 절대 아니고 이렇게 좀 발그레 물든 치크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괜찮은 립을 세 종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친구 전 몰랐는데 떴었더라고요. 허니 멜팅 립. 저는 4호 석류 듬뿍 탕후루 립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가 써봤는데 이 광채가 진짜 예쁘긴 해요. 입술에 좀 탱글탱글 포인트 주기 너무 괜찮은. 근데 끈적임이 있고 좀 지속력이 오래가지 않고 바를 때 좀 두껍게 발리게 된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쓱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무조건 좀 눌러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해줘야지 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좀 두껍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감이 있었고 오늘 이 친구는 이 정도 그냥 말로만 리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얘는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바이플라워 에코크레용 립 벨벳 4호 칠리 레드 컬러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발색이 진하고 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매트한 편이에요. 나름 블렌딩은 또 잘 되죠. 진짜 얼마 안 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요. 제가 칠리 레드가 별로 안 어울려서 다른 컬러랑 섞어 발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단독 발색이 정확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가벼운 마음으로 슥슥슥슥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 좋은 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발색 너무 부드럽게 잘 되고 컬러가 되게 예뻐요. 풀로 바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라데이션 했을 때는 생기를 팍 넣어줄 수 있는 중간에 이렇게 바르고 블렌딩해서 이렇게 데일리로 써주기 정말 괜찮은 게 매트해요. 매트한데 엄청 입술이 쩍쩍 갈라지는 그 매트함이 아니고 탁 달라붙어 있다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매트한 제품이지만 그만큼 좀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쓸만하다. 가격 대비는 완전 추천할 만하다. 중앙에 바르고 펴줬을 때 느낌이고요. 얘를 좀 진하게도 플립으로도 발라볼게요. 그리고 얘가 각질 부각 같은 게 정말 없어요. 정말 깔끔하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라인을 따서 그리면 되게 안 어울리고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살짝 블렌딩을 이렇게 이런 느낌. 오! 잠옷이랑 정말 안 어울린다. 머리로 좀 가려볼까요? 아무튼 이런 느낌. 잘 어울리시는 분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발랐는데 묻어남을 보겠습니다. 요 정도. 감안할 만한 수준이죠.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립스틱인데 짜잔! 이 친구들입니다. 립스튜디오 인텐스 세틴 립스틱. 이게 4호, 이게 8호 두 가지인데요. 촉촉한데 착 부신 그런 립이에요. 이것도 얼마 안 해요. 아까 이거 3,900원. 이거는 6,900원. 이렇게 생겼고요. 4호 코랄 멜론. 컬러 너무 예쁘죠? 촉촉 반들한데 고정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았어요. 립 위에서 편안한데 컬러 예쁘고 지속력도 딸리지 않는. 그리고 입술의 주름이나 각질을 부각하는 게 아니고 좀 싹싹싹 들어가서 메워서 예쁜 입술 만들어주는 그런 재질입니다. 바를 때 그냥 찰떡으로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안 유명하지? 했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장자리는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아까 저 탕후루 립처럼 광채 뿜뿜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히 입술이 촉촉하고 도톰해 보이면서 입술 위에서 하나도 불편함 없이 잘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컬러는 이 컬러 더 추천드려요. 세피아 레드. 진짜 예쁜 선홍빛. 모두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고 중앙에만 톡톡 발라줄게요. 예쁘다. 괜찮죠? 얘네도 정말 강추드리는 립스틱이었습니다. 완전 괜찮지 않나요? 네이처 리퍼블릭? 너무 그동안 잊었던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추억의 브랜드인데 사라질까봐 좀 아쉬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헤어랑 좀 마무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네이처 리퍼블릭 원 브랜드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위해서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써보고 네이처 리퍼블릭에 대한 뭐 기억들, 추억들을 좀 상기하면서 또 오늘 소개해드리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그런데요. 여러분은 재밌으셨나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들 만들어내는 이런 로드샵 브랜드들 명맥을 이어나갔으면 하는데요. 욕심 발언 한번 해봤고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